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덱스터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더욱더 격화가 되면서 우량주들 또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3%가량 급락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만약에 더욱더 격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이 우선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할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이제 조달을 받는, 공급을 받는 그러한 부품들이나 원천 기술 등이 약간의 리스크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1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우량주들 또한 리스크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우량주들이라고 무조건 저점 매수로 임하기보다는 일부 비중이 크시다고 하면은 10에서 20%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향후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로 아니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흑자 전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이 오히려 적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덱스터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영화나 CF, 뮤직비디오 등의 이제 특수 시각 효과를 공급,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중국 등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약간의 생소한 기업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넷플릭스와도 협력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드라마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탄력성 또한 확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는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약간의 유의미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30억 정도였고요. 영업 손실이 1억 2천억 정도였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억 원이 흑자 전환하였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영업 손실이 어떤 이유로 하여금 발생을 했냐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영업 손실을 이제 이끈 주요 원인들이 일회성 비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올해 고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를 하여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최대한 낮게 잡는다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자리 이제 천천히 모아가시는 관점 제가 차트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자리예요. 과거에 이제 성장성과 그리고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의 테마가 주도주 테마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성 그리고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당시에는 ETF 자금들 또한 유입이 되면서 탄력성을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요, 만 원에서 이제 5만 원까지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들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슈와 테마성을 겸비했을 때에는 100%도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당시에 테마성으로만 올랐느냐가 아니라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를 나타낸 뒤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 흐름을 꾸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봐주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갈 경우에는 충분히 과거에 존재하는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기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모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동종 업계 중에 하나인 위직 스튜디오가 FTSE 지수에 편입이 된 만큼 유의미한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실적을 보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3만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또한 모아가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12,000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덱스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